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원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표에 맞추면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영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2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으니 그가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들을 삼으니라.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이며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오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대로 네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은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고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섬기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할 것까지 아세요. 그냥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아신단 말이죠. 다 아십니다. 그냥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되고, 뭐 단순히 뭐 그냥 하나님이 아 저들이 나를 버린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 때찬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찬 경륜은 드디어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게 뭡니까? 때찬 경륜이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다. 자, 결국 하늘과 땅과 결국 자신 안에 있는 거, 자신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지요?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 그룹에 대해서 거치는 짓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사무엘은 참 불쾌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단순히 그러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내가 뭐를 잘못된 거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주세요. 너 가져봐 그래. 가져봐. 혼이 아십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 내 기도 응답 받아서 막 자랑해요. 자기 정욕으로 구해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세요,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빠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망할지 안다고요. 그때 가서 깨달으면 다행이고, 못 깨달으면 자기 잘못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갈 때까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를 보세요. 보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결국 우상을 숨기다가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종으로 팔려가지고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이죠. 앞으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열 왕국까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세울 열 왕국에까지 이룰 때까지 결국 그들이 다 망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결론이 뭡니까? 사람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왕을 세웠죠. 유대인들이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끝이 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끝이 나요? 산에서 뜨인 돌이 사람의 돌 손을 통하지 않고 뜨인 돌이 반짝 뜨더니 그 발과 발가락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세상 왕국이 사람이 통치하는 왕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로 오시고. 이걸 우리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거의 대부분 다 이걸 상고했기 때문에 아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걸 미리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서 끝까지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말이죠. 열왕 세워놓고 단 한 시간만 너희 왕 노릇해. 그러다 한 시간 지나니까 그냥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그것도 한 시간은 뭐 몇 년을. 한 시간은 시간이에요. 한 시간만 왕같이 이렇게 해놓고 다 나중에 다 멸해버리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럼 망하잖아요 결국. 주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요? 에? 누가 들어갑니까? 적그리스도가 부모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를 도왔던 거짓 선자도 들어가고 말이죠. 이 결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다니엘 이제 12장 가보면 다니엘이 그 얼마나 지혜가 있었잖아요. 명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다리오 왕 그저 메디아 나라 다리오 왕에도 인정을 받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인정. 그 강국을 거치는 동안에 다니엘은 나이가 그렇게 들 때까지 그는 인정받으면서 거기서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았다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바빌론의 벨사살 왕이 말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제 죽임을 나는 그날에도 글자가 나타났거든. 그게 누가 풀 사람이 없잖아. 이미 은퇴해가지고 지금 백발이 벙성해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누구를 수소문해가지고 그를 오게 해가지고 그를 해몽했잖아요. 당신은 저울에 달았더니 이제는 떨어졌다. 우바르신 그래가지고 우바르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너는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했고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12장 가보면은 이제 그 미카엘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미카엘을 일으킨다. 개국 예로로 이런 대환란이 없었다. 대환란에 대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대환란이 뭡니까? 대환란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섬멸하고 말이죠. 그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정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다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주님이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왕이지만 말이죠. 어?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있다 그랬지만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지도를 좀 왕이 되잖아요, 지금. 그걸 왕권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 천년왕국은 앞으로 천년 후에 있을 일이 천년왕국이 아니거든. 그 천년왕국 그러니까 뭐 천년이나 있을 때면 그런 줄 아는 거야. 아, 당장이 중요한 거야. 당장 오시는데, 당장. 주님이 오시는 날 왕권이 회복되는데 어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저들은 이제 자들이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큰 코 다쳤잖아요. 큰 코 다쳤죠. 그래도 다윗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형을 만들어서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이걸 통해서 결국 다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결국 예언적으로 보여줬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랬고. 이게, 하나의 말씀은 이런 각도로 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건 뭐, 이게 뭐 재미가 있습니까, 이거?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 안 했는데 말이죠. 그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이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인간의 입장은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나도 기분 나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때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진짜 멸망해가지고 말이죠. 그때 가서 이제 대환란을 넘어가가지고, 내가 사람이 돼서 와도 나를 죽이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대환란에 와가지고 그때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이게 뭐 성경은 성경이고 뭐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린 건 예배 드리고 뭐 이게 완전 종교 행위로 끝나버렸어요, 지금.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80이 돼가지고서 파킨슨에 걸려가지고 혼자서 가만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 가짜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가짜. 거의 다 가짜라는 얘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20살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60년 했는데 또 뭐라는가 하면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가 심은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10절 보니까, 사무엘상 8장 10절. 이제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일러 말하기를.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좋아.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는 건 좋아. 너희 자유야. 아,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드에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내가 문 앞이라는 거는, 물론 밖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밖에 나가서 바로 문 앞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쫓겨내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멀리 안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너희를 치리할 왕의 제도가 이러한데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네가 왕을 세우는데 좋다. 그러나 이건 기억해라. 그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그의 병거에 임명하고 그의 기병이 되게 할 것이요. 일부는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리라. 그가 그를 임명하여 천부장들과 오십부장들로 삼으며 그의 땅을 경작하고 그의 수확을 거두도록 배치하며 그의 무기들과 그의 병거의 기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요.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음식 만드는 자와 빵 굽는 자로 만들 것이라.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취하여 거기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그가 너희 씨앗과 포도원에서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원들과 신하들에게 주리라. 또 그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잘생긴 청년들과 너희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그가 너희 양의 십일조를 취할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또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좋다. 이건 꼭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 심었다. 나를 버렸다. 그 대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부르짖을 거다. 원망 불평할 거다. 이럴 수가 있냐고. 나 안 듣는다. 너희가 왕을 세웠으니까. 너희가 왕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그 보면 다들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뽑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뽑았으니까. 한국도 보세요, 한국도. 지금 좌파들을 뽑았잖아요. 그럼 너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면 그대로 해요.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여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족속,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 왕으로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모두 듣고 주의 귀에 그 말들을 구하니 하나님께 보고한 거죠.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가라고 하더라.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주님 이미 결말을 아셨어요.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러고 너는 항상 흉보만 가져온다고 말이야.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가 그러다가 두 눈이 뽑혔고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 죽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완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르죠. 선지자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은 재판관이면서도 선지자였거든요. 이제 보면 나와요. 자, 9장 보면 기스라이라 하는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며 스롤의 손자요 베코라스의 증손이요 아피아의 전손으로 베냐민인이며 힘 있는 용사라.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도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자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더라. 그가 에프라임 산지를 지나고 살리사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들이 살림 땅을 지났으나 거기도 없었으며 그가 베냐민들의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숲당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와 함께한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을 염려하기보다 우리를 걱정하시게 하노라 하니 그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며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니 이제 그곳으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리까 하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의 양식이 다하여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선물이 없더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드려 우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날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러 갈 때면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이는 지금 선지자라 불리는 자가 전에는 선견자라 불렸습니다라. 그때 사울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네 말이 옳도다 오라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짜신 거예요. 그 선견자는 바로 사무엘이고 그 나귀를 찾는데 못 찾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거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왕이 되려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우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찾을 것도 못 찾고 안 되고 그런 거지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말이죠.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함께 선언해줍니다. 몰라요.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요. 내일 걱정하면 뭐 할 거예요. 어? 하루하루 살아야 돼 우리는. 내일 걱정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사탄이 야 이러다가 말이야 어? 나중에 이제 먹고 살 게 없고 말이지 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차도 못 몰고 말이야 그럼 너 어떻게 살 거야 그렇게 할 때가 있어 사탄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안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죠. 꼭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네가 염려하면 키가 한자나 어? 한 친가 한자나 더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 하루에 재앙은 그날을 족하다고 그랬죠. 저 까마귀 봐라 까마귀. 까마귀가 뭐 농사 지었냐? 곡간에 마신들은 까마귀도 내가 먹어 살리는데 너희 내가 못 먹이 살리겠느냐 이놈들아. 하나님을 뭐 자기보다 더 못한 줄 알아? 아 무식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못한 줄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 전지하신 하나님도 안 믿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 함부로 얘기하고 참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오시는 그 순간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찬 경지는 때가 딱 되고 진통하는 여인이 갑자기 진통이 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아,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임신한 여인이 진통이 오도 갑자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지금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은 얼마나 많이 해? 한국 보세요. 어? 아 이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회담하고 또 북미회담까지 주선해가지고 아 미국하고 북한이 이렇게 됐으니까 평안하고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안전하다. 그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 그게 옛날 그 다니엘이 볼 때는 먼 훗날에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나 먼 훗날이기 때문에 봉인을 하라는 거죠. 열지 말아라. 봉인하라. 그게 열린 게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그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나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절하는 게 나도 너같이 아, 동료된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하라. 왜? 네. 다니엘에게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열어주는 거죠. 어?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 다니엘이 어떻게 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에 갔잖아요. 왜 못 내려오겠습니까? 그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된다고. 어? 아유 어떻게 다니엘이 거기 와? 글쎄. 당신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몰라 이래야 돼. 그럴 때는. 어? 성경을 다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모른다 그러는 사람은 변명을 못해요. 성경책 다 있잖아요. 집에 몇 권씩 있잖아요. 뭐 차 트렁크에 다 굴러다니고 말이죠. 화장실 뒤에도 하나씩 있고 말이죠. 심심할 때 이걸 하고. 어? 교회 때 먼저 툭툭 털어줘 오잖아요. 어? 이게 성경이 얼마나 이게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오죽하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푸른 씨도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자, 그들이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언덕으로 올라갈 때 물 길으러 가는 처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견자가 여기 계시냐 하니 그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그가 계시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뭐 앞서 왔으니 이미 하나에 보냈잖아요 앞서 왔으니 지금 서두르소서 그가 모든 성읍에 오셨으니 이는 오늘 산당에서 백성의 희생자가 있음이니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가 먹으려고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그를 곧 만날 것이니이다. 그가 오시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희생제물을 축복하고 그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먹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이때쯤에 그를 만날 수 있으리이다. 딱 시간 맞췄죠. 하므로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더라.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 보니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해 오더라. 딱 시간을 맞춘 겁니다. 우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극적으로 모든 걸 인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극적으로 인도한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래요.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부르실 때 약속. 저는 그날에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제가 믿는데요. 제가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지 그건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반만 버렸는지. 주님의 말, 주님의 생각대로 하세요. 저는 감히 요청도 못하고 강권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래요. 주께서 사울이 오자 전날 사무엘의 귀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때 이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말씀하신 거죠.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해내리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음이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네게 상달됐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였던 그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치리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울이 성문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다가가서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라.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자 가라.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보내며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네게 말하리라. 3일 전에 잃어버린 네 나귀들에 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나귀들은 찾았느니라. 상관이 없어요. 그 일상 일어나는 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울이 말이죠. 그 나귀를 찾아 떠나가지고 나귀를 찾았다면 그냥 갔죠. 그냥 갔죠. 이스라엘의 모든 바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에 있지 않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온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째 당신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하죠. 하나님은 이왕 왕을 세울 것 좀 겸손한 자를 세우려고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장 작은 자를 택한 거예요. 그나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훤히 아시죠? 이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될지 아신다고요? 아, 에서를 다 봤을 때, 아, 요놈은 육신적인 아이구나, 이거. 나보다도 오히려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사람이구나. 이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건 영적인 사람을 사랑해요. 육적인 사람은 미워해요,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왜? 쓸모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줘도 못 깨달으니까. 그러나 요즘에 에서 같은 사람도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몰라요. 아, 에서는 그냥 사냥해가지고 아버지를 공경했으니까 자기 최고인 줄 알았죠. 아, 성전을 건축하고 그냥 성전도 아니지만은. 아, 그냥 헌당식 할 때 뭐 얼마나 얘기합니까? 영광을 다 주께 돌립니다. 그러고 무슨 뭐,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자손이 말이죠. 왕이 된 게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에요. 주일날도 계시지만은 헤롯은 항상 자기가 정통 야곱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이거 들통나면 자기는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제2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뭐, 그냥 기초석까지 금을 다 입힌 거예요, 다. 금을 잔뜩 입혀가지고 옛날 제1성전보다도 더 화려해졌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았죠.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재건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불타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슬피 울었죠. 그 자기들이 지었어요. 짓긴 전에 초라하잖아. 그걸 보니까 이제 그 헤롯왕이 딱 그걸 포착해가지고 내가 성전을 멋지게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죠. 아, 근데 진작 그렇게 짓고 있는데 이거 유대인들은 뒷점 짓고 있어야 되거든, 이거. 아니, 우리 성전인데 왜 제가 져? 지가 뭔데? 왜 이방인이죠? 그러다가 달려가가지고, 아, 우리도 좀 같이 짓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당신들 말이야, 그때 성전 짓는데, 그 산에가지고 바위를 말이죠, 잘라가지고, 6천, 7천 되는 바위 하나씩 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할 수 있었는 애들 돈도 없고 기술도 없잖아. 그래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14일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가 그걸 싸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서쪽을 너희들이 해라 서쪽을. 그래서 서쪽을 싼 게 지금 통곡의 벽이 된 거예요. 그게. 거긴 금이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어? 불이 탔잖아요. 금이 왕 녹아내리잖아. 그거 타려고 탁 깨가지고 깨가지고 금을 다 팔라고 그랬었어요. 어?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된 거죠. 그러나 웨스턴 홀 서쪽에 이게 가면 웨스턴 홀이라 웨스턴 월이라고 그래요. 웨스턴 홀 서쪽 성벽이라고 그래. 그게 지금 통곡의 벽이 된 거죠. 그거는 진짜 유대인들이 졌는데 그것만 남겨둔 거야 하나님이. 이것도 모르고 말이죠. 아, 디도 장군이 뭐라는가 하면 야 나는 말이야 헐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는 사람이야 교만하고 그랬죠. 망했죠 로마가.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남아있었겠어요? 다 무너뜨려야지. 에? 이제 저 그리스도가 이제 또 뭐하려고 그래요. 제가 삼성전 질려고 그러잖아요. 제 삼성전을 짓는데 얼마 걸리냐 그러니까 1년 걸린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 거기 와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 1년 내지 3년 반 그 사이에 완공이 되겠죠. 항상 뭐 1년 된다고 해도 꼭 1년이 안 끝나잖아요. 다 제 그래가지고 그 지금 템플 마운트 그 이슬람 성전하고 서로 안 싸우게 해서 그 근처에 해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바다하지 않고 그렇게 할 계획을 있다고요. 지금 옛날에 그 제3성전 지금 조감도가 딱 나왔어요. 그게 템플 마운트가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 나오면은 그거부터 하잖아요. 평화조약하고 평화조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나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문제가 와서 중동에서 터지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 트럼프가 뭐라는가 하면 내가 기필코 임기 내에 이 평화조약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아니 뭔가 이스라엘에도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문제는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반대를 해. 자기들만 하겠다 이거야. 아니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팔레스타인 수반이 뭐라 그래. 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평화조약에 인볼브한 자격이 없다고 그래. 어 그래? 그럼 너희들 나 1년에 몇 천만 불 주는 거 안 줄 거야. 돈이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 아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걸 알아야 돼. 뭐 트럼프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뭐 하나님의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 뭐 적그리스도가 그걸 평화조약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일 바뀔지 모레 바뀔지. 다 완성해놨는데 누가 나타나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여튼 사람들은 말이 많아. 이번에 그 북한하고 지금 트럼프가 회담한 거 가지고 뭐 트럼프가 뭐 졌는지 뭐 김정은이가 이겼는지 떠드는데 아, 촉새들 같아, 다.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교회들까지, 목사들까지도 많이 좌경해야 됐잖아요. 그거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할 수 없어요. 그 징계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지라도 돌이키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 뜻에 맡겨야 돼요. 뭐 국제정치 학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그 학자들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학자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국제정치학 아무리 연구했으면 뭐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라 이거지. 에? 그렇잖아요.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서 그들로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하였으니 초청받은 자들이 약 30명이더라.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주며 따로 두라고 말하였던 그 부위를 가져오라고 하니
그 요리사가 앞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꺼내어 사울 앞에 놓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남겨둔 것을 보라. 네 앞에 그것을 두고 먹으라. 네가 백성을 초청하였다고 말한 후 지금까지 너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해 두느니라고 하더라. 그래야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백성들 보고 이제 왕감을 데려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울이었지 꿈에도 몰랐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 가장 그 중에서 작은 사람의 아들을 데려왔으면 꿈에도 몰랐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공중에 나타나시고 이제 휴거가 되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가면 저기 밑에 있던 사람이 올라와서 영광 받는다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래? 뭐 저 사람 어쩌냐 그래? 넌 잘났냐? 하여튼 지금 사람만이 끌어모으면 다 그냥 위대한 종이거든요. 그런 위대한 종들은 저 밑에 있을 거예요. 개만 안 됐으면 다행이지 그래도. 개가 되면 성 밖에 있으니까. 무섭습니다. 진짜 두렵고 떨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나 뭐, 아,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 대로만 그렇게 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지경인데? 아니, 내가 세상 버리고 오는 사람이 내가 왜 이 사람들 따라가요? 내가 미쳤어요, 목사님? 아, 주님도 어렵게 사는데 내가 어렵게 사는 게 대수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주도 욕을 당하시니 나도 욕을 당했네. 그 영어로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을 막, 속이면서 떠나갔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했네. 수많은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세안에 본 사람이 딱 그를 떠났죠. 당연한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은 그 벨리아라 자식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거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떠나도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볼 때는 쭉쭉이 되니까. 불쌍한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알아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까지 돼가지고 저 지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거예요. 하늘까지. 그래가지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내가 권한받은 만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검시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높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임받은 생각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인기 끌려면 안 돼요. 항상 주님 앞에 벌벌 떨어야죠. 내가 오늘,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이 내려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내 모습이 어떤가? 무서운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일도 또 오늘이 아니라고 생각해. 모레도 오늘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면 영원 봉투로 오늘이 아니야. 안 오신다는 얘기야. 오늘 오시는 거라고 두렵게 떠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날짜 정해놓고 뭐 몇십 년 후에 정해놓고 그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나? 하나님 마음대로죠. 그게 목사들이 무서워서 주님이 제 이름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자,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후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일찍 일어났는데 날이 새일 무렵 사무엘이 사울을 지붕 위로 부르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니 사울이 일어나고 그들 두 사람 즉 그와 사무엘이 밖으로 나가 성읍 끝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종으로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러자 그가 앞서가더라. 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셨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게서 떠나가다가 셀사에 있는 베냐민의 경계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그 나귀들을 찾았으니 보라 네 아버지가 나귀들의 염려는 와서도 너희를 인하여 슬퍼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라. 보세요. 전혀 왕될 생각이 안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심판석에서 너 이리 와봐. 기름 부을 거란 말이죠. 그럼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왕이 됩니까?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 안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 납작 엎드려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도 엎드려야 돼요.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찌꺼기, 찌꺼기 여러분. 찌꺼기 알죠? 찌꺼기라는 거, 야 찌꺼기처럼 되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로다. 주님이 오시는 거 안 믿는 사람은요, 찌꺼기 안 되려고 그러죠. 주님이 오시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도바처럼 삽니다.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도바울이 뭐 편하게 살았나요? 사도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목회자들 그렇게 얘기 못해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얘기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저기 저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데 있어요. 사이언톨로지. 거기 사람들이 많이 거기 특별히 영화 배우들 가수들 있죠. 미국 할리우드 그 사람들이 와글와글 가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엘리온 있잖아요. 엘리온. 어? 그럼 어? 우주인, 우주인.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어? 그 자기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들에게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또 파지티브 띵킹이에요, 이게. 그 봐요. 어? 그러니까 지금 결국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은 누가요? 할리우드 사람들이거든. 뭐 탐 크루즈 같은 사람. 돈 많죠? 돈 많습니다. 요즘 빌보드 보세요. 여러분 사이언톨로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거기 웹사이트도 나오고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지금. 거기 한번 들어가죠? 그건 못 나와요. 젊은 아이들을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아이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이 조그만 장소지만은요, 젊은 아이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가면 뭐 옛날 할리우드 전도 나갔을 때 그들이 하는 집회는요, 광란이에요. 광란. 큰 뮤직을 틀어놓고 말이죠. 젊은 애들이 쫑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탄의 뮤직을 틀어놓으니까 거기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잠자고 있어요. 아,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 안 합니다. 이따 얘기 나고 앉았단 말이지. 개들은 밖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갈 권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냈을 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볼 때 결국 유대인들은 왕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수천 년을 유리방황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왕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마침 나타나신 주님을 보며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실 것은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마귀에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 또 마귀에 쫓겨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